올해 대전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두달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며 미분양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. 대전시가 지난달 말까지 집계한 민간 분양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대전 지역 미분양 주택은 총 1,374호로 집계됐습니다. 이중 서구에만은 전체의 약 73%인 1,003호가 몰려 있고 다음으로 동구, 중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전은 올 들어 1월부터 매달 400선을 유지하다 지난 6월부터 증가했으며 9월부터는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대전 등지에서 연말을 앞두고 분양 물량이 대거 몰렸지만 금리 인상 여파로 청약 시장 수요도 급속히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